오늘 리뷰라니까 사용기 개봉기 뭐 이런 거를 해볼 제품이 아우키 USB-C 포트 타입 허브입니다. 제가 요거를 지금 영국에다 주문해가지고 2주 만에 받았는데, 요즘에 노트북들이 전부 다 요즘에 C 포트로 많이 나와요. USB-C 포트로. 근데 이제 그 뭐지? 포트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뭐 어디 밖에 나갔을 경우나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기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맥북도 그렇죠. 요것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HP 엘리트 X 서피스 카피 모델인데 요거 하나하고 요거 USB-C 타입 하나하고 여기 USB-A 타입 있는데 요거는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거밖에 못 쓴단 말이죠.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뭐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제가 같이 쓰는 모델입니다. 근데 여기도 이제 C 포트로 충전을 하고 여기 여부 있죠. 여기 A가 있는데 USB A 타입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쓰던 것들이 A 포트 규격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나씩만 있으면은 다른 걸 연결도 못하고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. 이 엘리트 X 모델 같은 경우는 충전도 안 돼서 뭐 답이 없죠. 그래서 이 HP 모델을 충전을 하면서 10V 충전을 하면서 확장성 있게 쓸수 있는 제품이 좀 필요해서 여기에 된다는 촛불을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. 이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맥북은 이게 충전이 되게 잘 되는데 요거는 뭐 볼테이지가 엄청 세야 되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웬만한 제품은 잘안 된다는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. 근데 요거는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까면은 이렇게 뭐 제품이 있네요. 뭐 어휴 이렇게 있고 안에 뭐 뭐야 이거 뭐 2년 워런티가 있네요. 프로덕트 워런티 뭐 저쪽 근데 재밌게 생겼네요. 열쇠 모양인데 모르겠어요. 스티커인가? 뭐 유저 매뉴얼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? 뭐 의미가 있을까? 어디 보자. 영어로 돼 있네요. 영국에서 파는 거였던가? 아 독일도 있구나. 독일어가 있네. 독일어. 재밌게 독일어가 있네요. 뭐 아무튼 여기 소비 전력 뭐 이런 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. 지원되는 소비 전력 이런 게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해보죠. 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? 어쩔 수 없는데 아까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. 되게 깔끔하진 않네요.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네. 뭐가 이렇게 흠집이 나 있네. 이거 새가 맞아? 예,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. 여기 고무 패킹이 있어가지고 바닥에 잘 붙을 것 같고, USB 3.0 3개 있고, 아마 작동할 때 불이 들어오는 뭐 LED 같아요. 그다음에 뭐지? HDMI 포트하고, 이건 뭐지? 뭐가 더 있나? 요거에 USB-C 타입인데 요걸로 충전을 해서 넣어가지고 충전이 되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. 일단은 요거를 한번 펴볼게요. 펴 필요도 없나? 잠시만요. 여기 보자. 이렇게 돌리면 아이고 책상이 작다. 여기 보시면 USB-C 타입
충전이랑 병행되는 게 있는데, 일단은 제가 어댑터를 이미 좀 꺼놨어요. 여기 보면 연결하면 전력이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끼면은 불 들어옵니다. 전력이 이제 된다는 거죠. 충전이 되고 있어요. 자,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샀는데 허브 말고도 파워 딜리버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충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. 이게 안 되면 저는 망한 겁니다. 아, 근데 줄이 좀 짧긴 하네요, 이거. 이게 좀 문제다. 해볼게요. 안 되면 돈 알렸다, 씨. 빼고. 여기다가. 보겠습니다. 어? 불 들어옵니다, 여기. 오. 되나? 아씨. 깨볼게요. 불 바로 들어, 안 들어오면 망한 겁니다. 오! 불 들어와. 보이시죠? 아, 이게 충전이 이제 되네요. 이거, 이 모델은. 오씨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근데 짧다. 제가. 아, 바보 같다. 한번 켜볼게요. 계속 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계속 보이시는 모르겠네. 보이시죠?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켜볼게요. 네. 이제 충전은 되는 것 같으니까. 네. 허브 본연의 능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맞춰볼까? 버팅이 좀 느리네요. 들어가고 있습니다. 마우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블루투스 마우스입니다. 됐습니다. 암호를 넣고요. 이건 제 아이디고요. 주사위. 화면은 이게 떨어져야 아마 충전이 될 거예요. 이게 아마 95% 이하로 되면 떨어지면 저게 그냥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무튼 전기가 지금 공급은 되고 있어요. 보면 보시면 계속 공급되고 있죠.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LG 4K 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이용할 때는 이제 저기 옆에 보시면 HP 전용 독이 있어요. 요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를 이용해서 여기 또 연결하는 게 있거든요. 이 독에 연결하면 이건 당연히 되죠. 이렇게 연결하면 뭐 여기서 다 됩니다. 여기 뭐 인터넷 그 단자도 있고 여기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출력이 되거든요. 전원도 받으면서. 근데 이제 요거를 샀으니까 이제 밖에서 쓸 때 한번 쓸 수 있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허브로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여기 보시면 모니터 뒤에 직렬로 연결하는 HDMI 포트가 있습니다.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. 들어가라. 아사 오졌다. 되나 모르겠네 이거. 복제가 있는데 잘 됩니다. 여기 보이시죠?
두 번째 화면만 해갖고 이제 4K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오! 4K 됩니다. 이거 4K입니다. 4K. 풀 4K가 바로 되네요. 아주 좋네요. 화면을 꺼지고 4K로 됩니다. 와우. 와우. 충전도 되면서 4K도 되는군요.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. 이야. 이거 괜찮네요. 조금만 허브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건 뭐 작동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만 돼도 뭐 대만족이네. 이거 뭐 설마 작동 안 되려나? 되겠죠? 네. 오, 확실히 HP 혹시 이거 HP가 이 USB-C 타입으로 되는 게 잘 없다고더라고요. 이렇게 전원까지 공급되면서 이렇게 멀티 허브로 되는 게 거의 없다고더라고요. 근데 요 아우키 이 허브는 확실하게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. 여기서 되면 이 옆에 있던 스펙트라 360도 분명히 될 겁니다. 예. 아무튼 작동 잘 되네요. 예. 이거 사고 싶으시면 그 HP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HP가 좀 USB 그거를 이상하게 놨어. 자기네들 규율이 아니면 충전이 잘 안 되게 해놨더라고요. 막아놨어요. 볼테이지도 엄청 세야 되고. 근데 뭐 요거는 확실히 되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. 아, 선 보람 있네요. 2주 동안 기다려가지고. 예. 아무튼 대성공이네요. 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. 딱 하나. 예. 요 부분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좀 이상하네. 아무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뭐 다른 기계로 실은 기타를 샀는데 어쿠스틱 기타 리뷰를 할지도 모르겠네요. 네. 뭐 다음 시간에 뵙죠.